고구려, 백제, 신라, 세나라가 서로 수백 년간 대립하고 결국 신라가 최종 승리자가 되며 끝나버린 삼국시대. 삼국시대는 일반적으로 고조선 멸망 이후부터 신라의 통일까지 한국 고대사를 표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한반도에 고구려, 백제, 신라 단 세 나라만 존재했던 기간은 100여 년밖에 되지 않는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삼국이 고대 국가로 발돋움하던 시절 삼국에 밀리지 않는 역사와 문화를 쌓아올린 나라가 있었으니 바로 가야입니다. 고구려의 시조 주몽이 아래서 태어나고 신라를 세운 혁거세가 아래서 태어난 것처럼 가야도 비슷한 건국신화가 있습니다. 어느 날 9명의 족장이 하늘의 계시를 받고 구지에서 6개의 커다란 알을 발견했는데 아래서 태어난 이들은 10일 만에 구척 장신으로 자랐고 가장 먼저 태어난 김수로가 구야국을, 나머지도 각각 나라를 세우며 가야가 시작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역사적 사실로 여겨지진 않고 추정하기론 서기 1세기쯤 초기 철기 문화가 낙동강 유역을 비롯한 경남 해안지대로 들어오고 2세기쯤 변환에 12개의 소국이 출현했으며 그중 김해의 구야국이 가장 강성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은 삼국과는 다른 방향으로 발전했는데 삼국이 수도와 지방으로 이어진 수직적 형태로 발전했다면 가야는 수도와 지방이 아닌 금강가야, 아라가야, 소가야, 대가야, 비어가야 등 각지 다른 거점을 지닌 국가들이 평등한 정치적 지위를 지니며 수평적인 정치체제로 발전했습니다. 가야는 외부의 위협엔 함께 대항하기도 했지만 내부적으론 각국이 경쟁하고 협력하며 자율성을 유지했습니다. 한편 가야는 풍부하고 질 좋은 철강을 갖고 있었습니다. 현대에 와선 가야를 철의 왕국이라고 말할 정도인데 전기가야의 중심지인 김해 일대에 풍부한 철광이 있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철을 소비하는 것을 넘어 타국에 수출까지 했습니다. 삼국지 미서 동의전에는 나라에서는 철이 생산되는데 한, 예, 외인들이 모두 와서 사간다. 시장에서의 모든 매매는 철로 이루어져서 마치 중국에서 돈을 쓰는 것과 같으며 또 낙남과 대방 두 군데에도 공급하였다 라고 쓰여있죠. 또한 철과 철 제품을 수출하면서 동시에 중개무역에도 참여했는데요. 낭낭, 대방 등을 통해 중국의 선진 문물을 수입해 일본에 팔았고 처음엔 큐슈 일대까지 무역했지만 3세기에 이르면 교역 범위가 일본 교토까지 확대됐습니다. 4세기에는 고구려가 가야의 주요 교역국인 낭낭과 대방을 병합하자 일본과 교역을 확대하며 이를 극복하기도 했습니다. 4세기 후반엔 일본과 함께 백제를 지원해 고구려를 견제했고 백제와 일본을 잇는 중개무역을 했습니다. 재밌는 건 가야의 교역망이 로마와 이어졌다고 보기도 합니다. 김해 대성 고분군에서 로마글라스가 출토됐는데 원료 분석 결과 원산지가 로마 제국이었죠. 이에 가야가 서양과 직접 교역했다는 주장도 있지만 아쉽게도 실크로드를 통해 들어온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런 가야의 철 수출품 중에 가장 특이한 것은 덩이쇠입니다. 가운데가 잘록하고 양쪽 끝에 폭이 넓어지는 모양의 쇠판인데 신라, 왜 등 각국에 수출됐습니다. 이 덩이쇠의 용도에 대해선 삼국지 동의전의 기록을 봤을 때 가야와 교역을 할 때 교역용 화폐로 사용된 것이 아니냐는 주장과 단순히 제련철을 수출한 것이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양 주장을 절충해 가야 내부에서는 화폐로 사용되고 타국에서는 철기 제작용 소재로 수출된 것이란 주장도 있습니다. 이렇게 가야가 철을 생산하면서 중개무역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지리적 조건이 매우 유리했기 때문입니다. 전기가야의 중심 역할을 하던 금강가야는 김해 일대에 근거지를 뒀는데 앞에서 봤듯이 풍부하고 질 좋은 철광이 많았고 낙동강 하류를 통해 해상활동도 유리했죠. 일각에선 4세기까지만 해도 삼국시대 최후의 승리자인 신라가 가야보다 국력이 강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가야는 391년 한반도 최강의 정보광 광개토대왕이 등장하면서 위기를 맞는데요. 고구려와 백제의 대립 속에 가야와 일본은 백제와 연합했는데 세나라가 고구려와 친한 신라를 공격합니다. 그러자 신라는 고구려에 구원 요청을 하게 되고 광개토대왕은 5만의 군대로 신라를 구원하며 백제, 가야, 일본의 군대를 격파합니다. 이 사건으로 전기가야의 중심 역할을 하던 금강가야는 활력을 잃고 주저앉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가야의 멸망으로 이어지진 않았습니다. 고구려에 패한 가야는 일부 세력이 이탈하는 등 침체를 겪어야 했지만 5세기 중반 다시 한번 번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다시 일어선 후기 가야는 고령, 합천, 진주, 산천 등 내륙 산간지역에 위치한 국가들이 중심이 됐는데요. 이들은 이전에 교역에 유리한 해안지대의 나라들에 비해 크게 모습을 드러내진 못했지만 금강가야를 비롯한 전기가야가 혼란에 빠지자 이주민을 받아들였고 이들이 지니고 있던 우월한 철기, 토기 제작 기술을 흡수하며 급격히 성장했습니다. 이들 중엔 특히 고령의 반파국의 성장이 돋보였습니다. 반파국은 안정된 기반을 갖고 농업에 집중했고 가야산을 비롯해 철 생산이 풍부한 광산을 지니고 있었죠. 철 생산량의 증가는 철제 농기구 보급과 농업 생산력 증가로 이어졌고 철 생산과 늘어난 경제력이 합쳐지며 군사력 증가로 이어졌습니다.
반파국은 이를 기반으로 가야의 다른 국가들보다 앞서 나가며 국명을 대가야로 고치며 주도적인 위치를 차지합니다. 대가야의 성장은 꾸준히 이어졌습니다. 479년엔 중국 남재에 사신을 파견하며 독자적인 외교관계를 수립했고 481년엔 고구려 장수왕이 신라를 공격해 미즐부까지 밀고 내려오자 백제와 함께 신라에 원병을 보내 고구려군을 막았습니다. 이렇게 삼국관계에서도 세력 변수로 떠오른 가야는 5세기 말 번영이 최고조에 올랐는데 구성국은 22개국에 달했으며 서쪽으론 소백산맥을 넘어 섬진강 유역을 차지했고 동쪽으론 낙동강을 경계로 신라와 대립할 만큼 크게 융성했습니다. 이렇게 가야는 5세기에서 6세기 초까지 다시 전성기를 맞이하며 때로는 신라와 때로는 백제와 협력하며 세력을 유지했지만 562년 신라의 침공에 멸망하고 맙니다. 가야는 짧게 봐도 조선왕조 전체와 비슷한 기간 존속한 유구한 역사를 지녔으나 그에 비해 대중적 존재감은 별로 높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야는 문화의 영역에서만큼은 삼국은 물론 후대에도 밀리지 않는 유산을 남겼습니다. 바로 한국 전통악기의 대표주자 가야금인데요. 이름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가야의 현악기란 뜻인데 삼국사기에 따르면 대가야의 가시렁이 중국의 악기를 참고해 제작했다고 합니다. 그 뒤 우르객의 명예 가야금곡을 만들도록 해 가야 전체의 결속을 다질 수 있기를 기대했다고 합니다. 한편 후기 가야에서 대가야의 성장이 도드라지고 주도적인 위치를 차지하다 보니 마치 대가야 하나의 역사처럼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야는 후기에 들어서도 다른 삼국과 구분되는 가야만의 성격을 유지했는데요. 가야 내부에서 수평적인 관계를 유지했고 타국에 사절을 보낼 때도 어느 한 나라의 대표자를 보낸 것이 아니라 7개에서 8개의 나라의 대표자를 함께 보냈습니다. 2023년 9월 가야 고분군이 한국의 16번째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됐습니다. 가야 고분군은 김해 대성동 고분군 등 함안, 합천, 고령, 고성, 창녕, 남원의 총 7개 고분군으로 구성된 연속유산입니다. 2012년부터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했는데 이번에 그 결실을 거둔 것이죠. 가야 고분군은 가야가 독특한 정치체계를 유지하면서 주변의 중앙집권적 고대국가와 병존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독보적인 증거로 동아시아 고대 문명의 한 유형을 보여주는 중요한 유적입니다. 고분은 서로 완전히 다른 지역에 위치했으면서도 동질적인 형태가 강한데 이는 가야가 그저 서로 다른 작은 국가가 아닌 동일한 성격을 공유하는 집단이었음을 보여줍니다.